네, 안녕하세요. IT 시스템입니다. 요 시간은 요 작은 귀요미죠. 미니 ITX 보던데요. 얘는 USB 3.0 핀 단자가 하나가 파손이 됐어요. 하나가 파손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참 곤란하죠. 이거를 수리하기도 애매하고 또안 하자니 이제 좀 찝찝하고 그렇죠. 케이스에는 전면에 이제 프론트로 가는 USB 단자 3.0을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후면 쪽에 3.0 있긴 한데 케이스에 이제 3.0 단자를 못 쓰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아마 이게 한 포트만 못 쓰게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면 핀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 핀이 지금 부러졌어요. 얘가 1번 핀이거든요. 이렇게 1번 핀부터를 쪼로록 가서 얘가 아마 19번 핀이에요. 요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순차대로. 여기는 원래 이제 비어 있는 핀이고요. 요게 지금 전압 라인이에요. USB에 5V 전원이 공급되는 핀인데 얘가 탁 부러져 버렸어. 이제 기준대로 하면 소켓 전체를 교체하는 이제 방식으로 가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오늘은 요핀 하나만 이제 교체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교체하는 방법을 보기 전에 일단은 핀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이전에 페보드 쪽에 있는 핀을 이렇게 몇 개를 뽑아 놓거든요. 자주 이런 핀들이 문제가 생겨요. 지금 날아가 버렸네요. 여기 있네요. 이거 핀셋 잘못 집으시면 날아가거든요. 이런 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핀이 보통 이런 핀하고는 틀려요. 여기 있는 USB 뭐 프론트로 하는 오디오나 뭐 기타 이제 프론트로 하는 핀들 단자 핀하고는 좀 굵기가 차이가 나죠. 이 핀이 일단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3.0 이제 단자에 꼽을 때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핀 하나만 교체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전에 자가 수리 하시려고 이핀두 개를 납땜 하시려고 막 여기 인두기를 여기 갖다 대고 뒤쪽에 갖다 대서 뭐 사실 엉망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게 핀 하나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사출된 이 플라스틱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하고 핀을 이식하고요. 한 핀만 기존에 있는 게 부러진 거 제거를 해야 되겠죠? 제거하고 한 핀만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 플라스틱 부분을 빼내실 때좀 신중하셔야 돼요. 이거 롱로저나 이런 걸 가지고 빼실 때 옆에 있는 이 소자들 있죠? 이런 부분들 날아가거든요. 패턴들 조심하셔야 되고. 요거를 제가 제거를 하고 핀 교정하는 걸 교체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 참 수리하기도 좀 그렇고 수리라기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이거 빼실 때 일단 잘 빼셔야 돼요. 자, 이런 롱로저를 가지고 이 플라스틱 부분 있죠? 얘를 잡고 이제 당겨내시면 약간씩 흔들어서 당겨내시면 얘가 빠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빼볼게요. 이게 한쪽만 잡고 빼셔도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소켓을 잘 올려주시면 돼요. 이게 뭐 생각처럼 이렇게 쉽게 훅 빠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열을 가해서 빼는 방법도 있는데 열을 가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꼽았을 때, 우리 소켓을 꼽았을 때 케이블을 빼게 되면 같이 이제 이게 틀이 딸려져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요거 제거하는 거는 좀 여러 번 연습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잘 올라와주면 다행인데, 정말 이게 조금씩 빠지거든요. 뺄 때. 너무 확 잡고 당기시면 안 돼요. 너무 힘을 많이 주시더라도 이게 부러지거나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핀들이 조심해서 이렇게 조금씩 드러내시면 돼요. 좌우측에 한 번씩 힘을 가하셔서, 자, 이렇게 빠졌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뺄때 한쪽 방향이 이렇게 확 틀리게 되면 지금도 보시면 제가 촬영하면서 이렇게 힘을 조절을 좀 잘못했죠. 이렇게 핀이 틀어진다고요. 이렇게 핀이 꺾였죠. 이렇게 이렇게 끄면 나중에 지금 꼽을 때안 들어가요. 얘는 이제 작은 롱로저를 가지고 핀을 너무 이렇게 힘들어 또 이렇게 교정하시려고 하면 핀이 또 부러지거든요. 그 틀어진 부분만 조심해서 제대로 펼쳐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핀을 펴주면 되겠죠. 이게 또딱 맞지 않으면 나중에 저 플라스틱 부분 꼽을 때잘안 들어가요.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나면 기존에 있는 핀을 또 뽑아내야 돼요. 얘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무연납으로 되고 좀 오래되면 저핀 하나 뽑기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너무 또 인두기를 가지고 너무 오래 지지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죠. 인두기 열 조정을 잘 하셔서 잘 뽑아내시면 됩니다. 일단 제거를 해야 될 핀은 요거에 1번 핀입니다. 1번 핀. 블록스를 좀 발라주시고요. 기존에 납을 유연납을 조금 묻혀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조금 희석이 돼야 잘 빨리거든요. 이렇게 팁을 살짝 이렇게 건드리면 안쪽에 있는 나비 이렇게 유연나비 스며들면서 얘가 조금 이제 빠지기 쉽게끔 이렇게 흔들리죠. 이렇게 해서 살짝 뽑아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나왔죠. 이렇게 뽑으셔야 돼요. 인두기를 계속 PCB 기판에다가 대고 있으면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거해 주시고요. 솔더잇 같은 걸로 납을 한번 빨아 볼게요. 이게 한 번에 싹 구멍이 날 정도로 빨리는 경우도 있는데 PCB 기판 두께에 따라서 이게 또 구멍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이게 구멍이 딱안 나죠. 이제 반대쪽에서도 한번 납을 빨아들여 보여야 되겠죠. 근데 반대쪽은 이 인두초기 다기가 좀 엄청 좀 까다로워요. 이렇게 작은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죠. 예, 지금 구멍이 뚫렸죠? 뚫렸어요. 자, 이렇게 만약에 드릴로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요. 손 드릴이 없으면 제가 보여드렸죠. 물론 이제 빨아들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솔더잇을 잘 써서 싹 빨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은 이제 이렇게 구멍을 뚫는 방법이고, 그다음은 이제 납흡입기가 있어요. 납흡입기가 이제 인두기가 포함된 납흡입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쓰셔도 되고요. 제가 그런 거 개인이 직접 할수 있게끔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제가 했으면 납흡입기를 썼든지 좀 다른 방법으로 손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바로 작업하면 되는데, 혹시나 이제 뭐 개인이 직접 해야 되면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핀을 꽂아볼게요. 꽂으실 때도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주셔야 돼요. 높이를 안 맞추게 되면 핀 사이즈가 틀려서 핀 높이가 다르게 되면 안 되겠죠. 접점 부위가 떨어지겠죠. 자, 납을 살짝 붙이고요. 핀을 어느 정도 높이에서 잡아주신 다음에, 아니면 뒤로 흘러버리죠. 잡아주신 다음에 찢어주시고, 네,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또 반대쪽에 보면 아마 조금 이게 각이 안 맞을 거예요. 각이 조금 안 맞죠. 인두 초기에 잘안 들어가서 이게 납땜하기가 좀 까다롭네요. 예, 납땜은 이렇게 하면 된것 같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쉬운 작업인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까다로워요. 이핀 하나 이제 교정하고 이식하는 자체도 이제 실수하면 패턴이 부러지거나 뭐 3000% 가죠. 자, 뒤쪽은 이렇게 납땜이 됐어.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 핀과 이 핀은 전압 라인이라서 둘이 쇼트가 돼야 됩니다. 쇼트가 안 되면 연결이 잘못됐겠죠. 네, 정상입니다. 그리고 커넥터를 꽂아주면 됩니다. 이게 또 방향이 있으니까 요틀 방향 있죠. 틀 방향 잘 맞추셔서 꼽으셔야 돼요. 이거 이제 넣을 때잘안 들어가거든요. 이거 넣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핀이 또다 찌그러지고 막 이래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나가 지금 새로 심은 놈이 잘안 들어왔죠. 예. 들어왔죠. 이렇게 핀이 100% 다 들어왔을 때잘 누르셔야 돼요. 이렇게 한 방에 푹 누르지 마시고 손으로 살살 흔들어서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핀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위에서 이쪽과 이쪽으로 힘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주시면서 뽑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핀 교체가 끝났습니다. 이제 연결해서 3.0 단자 케이블을 연결해서 인식이 되는지만 보면 되겠죠. 자, 교체된 부분 이거고요. 또 빠른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켜보도록 할게요. 뭐 테스트를 하려면 USB 이렇게 3.0 단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게 필요하죠. 또는 이제 이렇게 아답터 형식으로 된 것도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이제 팩 케이스에서 이런 부분을 추출해 놓은 겁니다. 추출해 놓으면 테스트할 때 편하겠죠. 지금 다른 드라이브를 좀 잡을 거라서 기다려 보고요. 얘를 꽂아 볼게요. 잘 들어가네요. 네, 불도 잘 들어가고 지금 인식 다 됐어요. 인식됐죠? 한 포트도 꽂아 볼게요. 네, 둘다 인식이 다잘 됩니다. 잘 되죠? 네, 잘 됩니다. 뭐 이거 간단하면 간단한데 또 직접 한번 해보시면 조금 까다로운 작업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핀 요거 뺐다 꼽았다 할 때, 예, 커넥터 부분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 이렇게 꼽으시면 이제 틀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눌리지게 되면 부러지겠죠. 그래서 교정하시려고 펴면 3.0핀 단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부러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급격하게 꺾인 핀을 이렇게 교정하면 딱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잡힌 단자 같은 거 이렇게 체결하고 하실 때좀 신중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번 시간도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한 직접 자가로 할수 있는 이제 이런 핀 전체 소켓 교체가 아니라 핀 하나만 교체하는 방법 3.0 한번 보여드렸어요. 뭐 물론 제가 하는 게다 표준은 아니지만 혹시나 이제 뭐 하시려면 교체를 한번 해보시려면 이런 방식으로 교체를 하셔도 됩니다. 조금 뭐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네, 이번 시간도 이제 뭐다잘 됐죠?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